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 준수 엄마입니다. 자, 꼬맹이들 자리 앉아. 수업 시작한다. 3 더하기 3은? 저요. 3 더하기 3은 3입니다. 히히히. 띵! 틀렸어. 3 더하기 3은 눈사람이다. 준수는 틀렸으니까 생각의 방으로 가거라. 으아, 생각의 방 싫어. 자,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자. 너무 맛없어. 반찬이 이게 뭐야.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응?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준수야, 너 왜 그래? 와, 선생님 밥 맛있게 드세요. 메롱. 너 거기 안 서? 이리 와, 당장 서. 멈추라고. 에, 메롱 메롱 나 잡아봐라. 메롱 메롱. 어머님, 준수가 오늘 제 얼굴에 오줌을 갈겼어요. 이건 정말 선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아이 교육을 시키신 거죠? 네? 준수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옷 세탁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수야, 밥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짜장피자 준비했어. 준수야, 오늘 왜 선생님 얼굴에 오줌 싼 거야? 우와, 짜장피자다. 냠냠냠냠. 맛있어. 치즈가 쭉 늘어난다. 응? 선생님한테 오줌 싼 거? 나 그런 적 없어. 몰라. 모르는 일이야. 자,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자.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먹는 반찬 먹고 싶어요. 안 돼! 너는 어리니까 그 정도만 먹어도 괜찮아. 나는 어른이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해. 알았니? 너는 집 가서 많이 먹어. 룰루, 집에도 고기 반찬 가져가야지. 신난다. 무야호. 선생님만 고기 반찬 먹고 저희는 고기 반찬도 없고 밥이랑 반찬이 너무 적어요. 어허?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어린 게 벌써부터 나쁜 거 배웠어? 너 생각의 방에 들어가고 싶어? 그건 싫어요. 알았어요. 그냥 밥 먹을게요. 효민아, 이거 먹을래? 내가 집에서 가져온 스팸이야. 이거 같이 밥 먹을 때 먹자. 정말? 고마워. 같이 먹자. 반찬이 너무 없어서 심심했는데. 어머, 준수야, 그게 뭐니? 그거 선생님한테 가져와. 고맙다. 선생님 주려고 가져온 거니? 잘 먹을게. 선생님 스팸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그건 준수가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힝, 준수야, 어떡해. 효민아, 너희는 어려서 적게 먹어야 해. 알았어? 스팸 이런 건 어른들 음식이야. 너희 먹으면 큰일 난다. 얘들아, 스팸 맛있게 먹는 방법 뭔지 알려줄게. 너희는 어떻게 먹니? 저는 스팸 김밥에 넣어서 먹어요. 맛있어요. 어허! 누가 스팸을 그냥 먹니? 스팸은 땅콩버터잼이랑 비벼 먹어야 꿀맛이다. 허허! 냠냠! 그럴까? 여보세요? 효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수 엄마, 오늘 준수가 선생님한테 오줌 쌌다며? 그 이유 알아? 그 이유가 글쎄 효민이가 말해줬는데,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애들 급식 다 집으로 가져가고 애들한테는 맨날 콩알만큼 주고 애들이 가져온 간식들도 다 뺏어가고 애들은 심지어 생각의 방에 넣어두고 그랬나봐. 그래서 준수가 참다 참다 화나서 그런 것 같아. 선생 단장 나와! 똥오줌을 먹어도 시원찮네 선생아! 감히 우리 애들을 생각의 방에 넣어두고 밥도 콩알만큼 줘? 당장 고소하고 당신 같은 선생 해고당할 준비해. 원장님하고 이미 통화 다 끝났어. 당신 자른다고 했어. 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식탐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다신 애들 밥 안 가져가고 생각의 방에도 안 넣을게요. 애들 명상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제발 자르지 말아주세요. 저 직장 갈 곳도 없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반찬도 가져가겠어요. 제발 원장님한테 해고는 하지 말라 해주세요. 고소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 돈 없어요. 선생님은 해고를 당하셨고 저는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처음엔 제 아이가 얼굴에 오줌을 싸서 잘못한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